네, 안녕하세요. 용문 천년시장 상인회장 유철목입니다. 그래요. 저희 그 용문 천년시장은 지리적으로는 서울 근교에 있으면서도 아직은 면단위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한테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용문산의 천년은행나무의 전기를 받은 시장입니다. 이제 많은 우리가 중기부나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주 고객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에 오시면 즐기고, 보고, 드시고, 사갈 수 있는 뭔가 꺼리 있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시장은 비록 이제 전철역과 맞닿아 있는 시장이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고객 여러분들이 저희 시장을 찾았을 때 조금 불편한 것이 주차 시절이 좀 불편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주차장을 새로 건립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 오시면 또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화장실이 좀 부족 소유가 있어요. 그래서 중기부 사업을 통해서 이제 화장실도 지금 신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객 편의 시절인 쉼터도 지금 신축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쉼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저희 오십날은 저희가 시장에서 문화 행사 및 문화 공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장에 많은 문화 행사라든가 공연 이런 것들을 못해서 그동안 원더풀 내 고향 여러분들을 모시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하고도 조금 이제 간격이 벌어졌는데, 내년도 22년도 23년도에는 우리 시장에도 원더풀 내 고향을 좀 한번 모셔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예.